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야 성전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야? 뭐 돈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린 여기에 초점을 갖게 되어져서 야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돼. 또한 교회에서는 돈놀이하면 안 돼. 이러한 그 취지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전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뭐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어쩌면 돼서 그런 모습이 나왔으려 봅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 성전은 그 예수님의 집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 되어 되리라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는 곳,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끝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정화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채찍을 휘두르시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 내가 영광 받았어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그것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한 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요. 그 부르짖는 이유가 뭐죠? 부르짖는 이유는 응답 받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프로시코마이 기도. 기도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였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저는 알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인 거지요.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나 정결 예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옛날 어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그들도 정결 예식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그 정결 예식에 가서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나 정결 예식의 목적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뭐가 같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상태. 정결 예식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리의 모습에 따라 아주 잘했지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음식 먹는 것 또한 손 씻는 것 또한 어떠한 그 이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정결 예식이라는 이 예식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보고 있는 그 모습보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내 집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정결 예식에 그것만 드리는데 급급한 그 모습들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말이 행동으로 그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장사?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한번 보더라도 본다면 이 농경사회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농경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농공사회, 공업사회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농사 안 짓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그 사람들은 쌀을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짐승을 매매한 그것은 당연히 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책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책망했던 보다는 그 원론적인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상태 그 모습에서 머물러 있느냐.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름 그 예수가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정결 예식에 거기에만 매여 있느냐. 내가 안 보이느냐. 내가 온 이유가 뭐냐. 그 시대 속에서는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지기로.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알아보아야 될 거 아시냐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든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정결 예식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 이게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집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그런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결 예식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너희들에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그 모습에 말씀을 해주신 것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모습을 말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모습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의적인 그 은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있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존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존재가 성경을 보았지요.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게 듣고 보고 그러한 모습 속에 나의 지적 능력이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장한 나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깨달았고 또한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와 나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딪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부딪히잖아요. 왜 안 부딪힙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로 바라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인 능력과 지적인 그 모습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모습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말과 나와의 가지고 있는 그것과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는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부딪히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딪힘을 받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라는 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나라는 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여기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의 그 이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와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하는 말씀을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 그 베드로 요한에게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도 전혀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었던 거지요. 예수를 쫓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늘 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아니 모세 율법 그 자체가 이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품고 있었던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진리의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 비로소 이것이 이것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배운 것은 이렇지 않은데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고 있을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화가 나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이것을 너에게 주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그 현상을 통해서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예수가 예수 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증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의 경건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예수의 영화롭게 되어진 그것이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서 걷고 있는 이 모습이다. 그럼 일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그 찰나, 그 은혜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들도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네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행했으나 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는 떠나게 되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그 예수의 그 모든 말씀 또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생명 얘기였었구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듣게 되어 그 생명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이 생명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증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당합니다. 그 사고 안 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차는 폐차장 가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손상을 안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은혜 주셔야 됩니까? 사고 안 나게 하여 주시는 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죽지 않은 거 천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뭘 주시려고 하신다? 그 생명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고 여기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암 소문을 받아 한 달밖에 못 사는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연의 치유와 또 의사들의 치유로 인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 주시려고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여기시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라고 여기면서 그것만 쫓아가고 멸망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가치가 걷지 못하는 그 존재에게 나타난 증거가 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된 그 말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말하고 있는 존재다. 난 말을 하고 있는 존재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말하고 있는 그 존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이 내게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둠의 모습이 짙게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전등에 스위치만 내리면 여긴 전체가 다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이 전체는 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게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결 예식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교회들, 11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러한 교회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행하라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냐고 그 결과물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 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통탄할 그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솔로몬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존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듣고만 있는 그 모습으로 내일 내일 내일의 소망만 갖고 계시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극한 상황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고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그 사고에 노출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급박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 이 은혜에 사로잡힌 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지난번에도 한번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 포기했던 이유가 도통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그 말을 남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중도에 그만뒀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석만 딛다 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누구? 칼빈만 전하고 웨슬리만 전하고 우린 그것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모르니까 그 주석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초년생 목사님들 정말 설교하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습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곳을 향해서 늘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 정말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납니다. 설교?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만 외쳐봐요. 그러면 담대하고 정말 그 시열이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한 말씀 주신 것만 외쳐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은혜가 되어져요. 아니 그 말씀으로 자신이 되어짐의 모습이 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설교 이건 아무리 한들 정말 그 시장에서 내 물건 사가라고 외치는 그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할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 이 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